아, 안녕하십니까. 164의 팬텀. 여기서 제가 해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? 아, 템을 봐달라고. 아, 네, 잘 보았습니다. 아, 이제 끝인가요? 아, 참잘 보았습니다. 아, 해주는 거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되죠. 일단은 그지? 모자나 이런 것처럼 너무 시비성에 집착한 것 같다. 어쩔 수 없어요. 다 이렇게 애매하게 맞추는 수밖에 없지. 응축이하고 이런 건 바꿀겠죠. 망토나 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뭐. 네네,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이런 식으로 맞춰 나가면 될것 같아요. 하나하나 차츰차츰. 주문의 흔적 200개 얻어드렸습니다. 에이플의 흔적이네요. 자금 30어작 하지 말고 70어작 그냥 하는 거 추천합니다. 비용도 많이 들고. 네네, 또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? 다시 맞춰야 될 거야, 많지. 제가 원하는 것처럼 뭐 추억 높은 거 이렇게 못 하니까는. 모자처럼 한 70, 80 이런 느낌으로 내가 70어작 해가지고, 애들이 한줄 정도만 해가지고 맞춰가는 거가 낫죠. 이게 뭐, 그 다음부터는 추억도 괜찮은 거 이런 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죠. 네네,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이거 잘못 찍었어. 어빌은 돌려야 되는 거. 오케이, 마무리합시다. 감사합니다. 이런 식으로 일단 맞춰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. 돈 때려박는 거 아니면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600만 원이네. 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. 이런 거 비쌀 텐데 왜안 올려놨대? 이렇게 맞춰 나가면 될것 같아요. 비슷하구나 가격이. 이렇게 에디 공식 검색해가지고. 근데 사실 직접 만드는 게 싸긴 하거든요. 귀찮더라도. 약간 저기 이상한. 이런 느낌으로다가 뭐 하나씩 맞춰 나가야죠. 에디한 줄에 1억 5천 정도 하네. 빡세다, 요새 템 맞추기는. 이건 또 싸네. 예전 바르면은.
제일 싸네 이게. 이런 식으로 맞춰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. 산 거죠, 아까 전에 4억 주고. 특대 와이셔츠를 팔았구나. 야, 다 돈이 여기서 나왔구만. 오케이.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천천히 하나씩 맞춰 나가길 감사합니다.